자, 먼저 홈팀 FC 안양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수영 골키퍼, 이상용, 김형진, 최호정의 3백입니다. 김진래, 김원민, 정희웅, 마르코스, 최강훈이 2선을 책임지고요. 투톱은 정재희와 알렉스가 위치하겠습니다. 광주 FC의 라인업입니다. 윤평구 골키퍼, 이은뜸, 안영규, 이한도, 박유환이 일단은 백4를 구성하고 있고요. 여봉훈, 김동현, 두아르테가 2선을, 최전방은 두현석, 펠리페, 김종환입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FC 안양, 오른쪽이 바로 광주 FC입니다. 리그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안정감을 꾀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 시즌 FC 안양은 수비력이 좋지 못하거든요. 예. 자, 생수석과 정원이 박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때려봤습니다. 정재희가 바로 때려봤는데요. 아크 정면 쪽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줬어요. 두아르테 짧게 내주고요. 다시 받아내겠습니다. 두아르테 발재간을 부리면서 다시 한번 침투에 들어왔어요. 막혔습니다. 지금 박유환 선수의 좋은 침투에 의한 마무리였었는데 김진래 선수의 좋은 태클이었었네요. 그렇습니다. 막스 부분에서 일단 뒤쪽으로 내주고 있어요. 띄워주는 패스 보냈습니다. 어우, 지금 아찔한 장면이 나왔어요. 사실 이상훈 선수가 오늘 센터백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수비의 불안감을 요소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빠른 발 갖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무전적 크로스 걷어냈던 이웃음이었습니다. 지금 크로스의 선택 상당히 날카롭고 좋았죠. 네. 자, 오른쪽 치고 올라갑니다. 발재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빼주고 다시 한번 두아르테. 열렸어요. 왼발. 살짝 벗어났습니다. 마르코스의 헤더. 두아르테 강한 압박 이겨냅니다. 두현석에게. 두현석 치고 올라갑니다. 두현석, 펠리페도 중앙 쪽으로 돌파했습니다. 바로 슈팅. 지금은 두현석 선수의 욕심이죠. 지금 슈팅보다는 박스 안에 펠리페 선수와 김정환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욕심이에요. 수비에 시선을 쏠리게 되고 뒤에 또 김정환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뺏겼고요. 그리고 슈팅. 오. 축구가 이런 겁니다. 예.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에게 또 일격의 한 방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두 팔을 높게 들었던 이웃들입니다. 마르코스가 헤더로 처리해주죠. 가슴으로 받아내고요. 아, 연결이 예. 되네요. 두현석에게 바로 연결이 됐어요. 두현석 왼쪽에서 치고 올라가죠. 최광훈이 마크해주고 있는데 크로스! 아, 지금은 펠리페 머리에 닿았거든요. 자, 지금은 두현석 선수의 좋은 크로스였죠. 예. 그러니까 펠리페 선수가 박스 안에 있는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완벽한 헤드였는데 지금 안양은 본인 지역에서 파울은 위험합니다. 워낙 네. 지금 신경이 좀 펠리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두현석이 올려줬습니다. 펀칭. 박유환 바로 문전 쪽으로. 자, 다시 한번 두현석. 두현석 쪽으로 연결 또 되죠. 네. 두현석 박스 부근에서 바로 슈팅! 펀치! 너무나 잘 차고 너무나 잘 막았어요. 자, 예. 지금은 두현석은 정석으로 정말 잘 감았고요. 예. 자, 오늘 전수혁 골키퍼는 정말 유니폼 색깔도 노란색, 노란 나비 같네요. 자, 이제 찬스예요. 왼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두현석 따라갑니다. 아직 공 살아있죠? 두현석 오른발로 낮은 크로스. 최호정이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FC 안양의 역습 알렉스에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반전 0의 균형과 추세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두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이 광주, 오른쪽이 FC 안양입니다. 왼발로 자 박스!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살짝 벗어났네요. 예. 자, 바로 박스 부근인데요! 자, 코너킥이죠. 코너킥입니다. 마르코스가 띄워줬습니다. 헤더! 자, 막아냈는데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자,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네요. 골대 맞고 김동현 선수가 또 잘 걷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르코스 왼발 막아냅니다. 정말 잘 때렸네요. 예. 인프런트로 감을 줄 알았습니다만 발등으로 강한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 와, 살짝 벗어났습니다. 크로스가 살짝 빗맞아서 예.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 갈 뻔했고요. 안양이 지금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정말 매섭게 밀어치고 있습니다. 자, 역습이에요. 그렇습니다. 2명 그리고 공격수단 3명입니다.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자, 알렉스 쪽, 알렉스 연결되나요? 일단 왼발 바로 갑니다. 아, 정면이었어요. 정재희 선수의 판단이 정말 아쉽네요. 지금은 예. 마르코스라든지 알렉스 쪽으로 분산을 시켜주고 공간 침투에서 2대1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아. 오, 자, 아, 왼쪽으로 돌렸어요. 자, 박스 안쪽입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됐는데 커너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정용통 선수에게 떨어졌고 빠른 판단으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보냈습니다만. 자, 박스 부근인데 펠리페. 지금은 뭐 선택은 나쁘진 않았어요. 네.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최호정이 몸싸움 이겨냈고요. 최호정 오른발. 와. 예. 지금 뭐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최호정 선수의 커팅 이후에 먼 지점에서의 좋은 슈팅. 네. 네. 붙여줬어요 헤더. 지금도 이한도 선수의 머리에는 네, 맞추긴 했습니다만. 자, 측면 쪽입니다. 아, 공격 찬스예요. 자, 잘 연결됐고요. 아,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뒤쪽 가죠. 가슴으로 받아냅니다. 알렉스에게 연결이 됐어요. 알렉스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짧게 빼주는 정재희. 정재희 박스 안쪽! 지금은 시도 자체 괜찮았죠? 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두 팀의 경기. 미노리 흘려줍니다. 잘 빠졌어요. 잘 빠졌는데요. 여기서 자, 오늘 네. 전수용 골키퍼의 좋은 판단, 좋은 선방력 좋네요. 뒤쪽 돌리는데요. 자, 알렉스가 오른쪽 빼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연결됐고요. 자, 일단 박스 부근 아직 살아 있습니다. 두 명의 오사지만 사이드 잡아냈고요. 와, 지금 완벽한 찬스였는데 저게 또 안 예. 들어가네요. 아, 저거를 또 이렇게 끊어주는군요. 지금 김동현이 막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측면에서 지금 올라가는 미노리입니다. 미노리의 크로스. 아, 떨어졌어요. 이민혁! 와, 오늘은 전세 골키퍼가 안양을 살리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서동진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종료 휘슬이 의미하는 것은 팀은 승점을 한 점씩 나눠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